올해는 이 옥수수 농사를 세 번 지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 좀 늦게 심은 옥수수가 또 알이 뱄네요. 이것들은 이제 옥수수 알갱이는 사람이 밥에 또 섞어 먹고 또 이제 이파리들은 염소들 먹이기도 되고 이번에 뿌린 그 팥씨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아 이게 벌레들이 엄청 먹어서 나는 이번에 참 포기할까 했는데 계속 물을 주면서 뿌리만 남은 것을 다 갉아먹고 뿌리만 남은 것을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봐. 이게 그 옛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파리가 모기장처럼 돼버렸어요. 얼마나 벌레가 먹어서 밑에만 소금만 남겨놓고 다 먹은 걸 이렇게 된 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됐네요. 아, 끈질긴 유기농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부부의 노력 결과 또 올해도 참 그 배추는 사 먹지 않고 우리가 직접 지은 유기농 무공해 배추로 김장을 하게 생겼어요. 이건 겨울에 이제 양배추 샐러드로 먹을 거예요. 이건 케일이에요. 케일을 뜯어서 먹고 이건 당근 심어놓은 거고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심었어요. 올해 고추 고구마는 한 12줄에서 한 15줄 정도 심었는데 아직도 한 8줄에서 9줄 정도 남았어요.